이란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미시간 호수에 다시 갑니다. We're going to Lake Michigan again. 한미라이프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레네브 마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랜드 헤븐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3월달에 이곳으로 왔는데 5월 초에 저희가 미시간 호수편 올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는요, 해마다 이곳에서 그랜드 헤븐에서 그랜드 헤븐 코스트가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등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한 3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엄마 뒤에 등대 거기 있잖아요. 네, 얼음 그때 겨울 때 얼음이 막 저기 파도가 막 얼음이 돼서 다 안 보였지. 그렇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분 그 머리에 저희랑 똑같이 GoPro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 촬영하고 계셔 그분이. 한미 라이프. Yeah. 왜? 무서워.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아, 진짜 이게 잘 만들었다. 그렇죠? 맞아 맞아. 사실은요, 며칠 동안 여기서 여기 이 그랜드 헤븐 시 정부가 사람들이 이 피어 위에 목걸이 했었거든요. 예, 네, 그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위험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갈 거야, 우리. 귀엽다.
점 좀 나눠. I made it. I made it again. 소감 좀 나누어 주세요. 눈이 아니 얼음이 물이 돼 갖고 전부 물이라 좋습니다. 시원하고. 시원하지 이번에. 이번에 오니까 피싱하는 사람도 있고 보트 많고 사람도 많고 너무 경치도 좋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일리노이 주하고 위스콘신 주가 나옵니다. 한번 배 타셔가지고 쭉 가보세요. 가고 구독 눌러주세요.